오리 전골도 맛있겠다. 다음에 오면 일단 오리구이 한 판 시키고 백석이나 아니면 전골 중에 하나 시켜서 맛봐야겠다. 살짝 의심해서 오리구이 먹고 싶긴 했는데 그래갖고 내가 이걸 시킨 거야. 그러니까 나를 겁나가지고 손님이 없어갖고 오리구이 냄새날까? 닭백숙 닭냄새날까? 그러니까 싶어갖고 내가 양념을 시킨 거야. 안녕하세요, 배가수준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솔직히 지금 친한 친구랑 둘이 그냥 바람 쐬러 캘리포니아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바닷가를 가려다가 맨날 가는 게 식상해서 내려가는 길에 좀 길도 맥히고 해서 옆에 있는 실버우드라는 그 호수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왔는데, 들어오는 길에 한글로 되어 있는 간판이 딱 있는 거예요. 넓은 벌 동쪽. 넓은 벌 동쪽이라는 음식점인데 지금 딱 보면 완전히 한국의 무슨 청평이나 어디 이런 데 있는 약간 그런 레스토랑 같아요. 그냥 한번 재미삼아서 가서 먹어보자고 들어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 음식이. 그래서 제가 지금 양해를 구해서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렇게 좀 들어온 입구가 이렇게 돼 있고, 일단은 스시도 같이 하시고, 네, 한식도 하시는데 지금 메뉴는 안 올렸어요. 뭐지, 뭐 오리 구이도 있고 삼겹살 있고 토종 백숙, 토종 닭도리탕. 아,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리 전골 나오고 이러는데 닭 이제 도토리 무침도 있고, 네, 더덕구이도 있고. 이렇게 근데 지금 요거 시켰어요. 닭도리탕. 아, 닭도리탕이랑 지금 요 뭐냐 우리 도토리묵. 도토리묵 시켰는데 너무 맛있는 거. 근데 그뿐만 아니라 반찬. 반찬들이 너무 맛있어. 반찬이 진짜 찐 한국 반찬 맛이에요. 식당 반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식당에서 먹는 그런 음식 같지 않고 시골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가 해주는 약간 그런 음식 같은데, 사모님이 되게 오래전에 그 아까 어디로 가지? 여수. 예, 전라도 여수 출신이시고. 솔직히 원래는 제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와서 여기 실버드레이 한번 구경해보고, 예, 저 안에 타운 들어가서 밥 먹자고 친구랑 지금 그러고 왔다가, 예, 이 한글 간판 보고 궁금해서 들어온 거예요. 아. 여기서 오래 장사 오래 하셨어요? 예, 한 32년 정도. 아, 이 자리에서? 여기는 18년. 18년? 아, 여기서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뭐 맛있고 뭐 이런 거, 뭐 맛있어요? 맨날 오면? 오리구이를 제일 많이 오리구이. 드시고. 오리구이. 네. 저희 오늘 처음에 오리구이 먹으려다가. 네, 오리구이에다 더덕 넣어서 구워 드시는 게 제일 많이 드세요. 그렇게 많이 드세요. 네, 이제 떡상에는 백숙 조림. 네. 그럼 저희가 약간 비인기 메뉴를 먹었는데도 맛있었네요? 아니. 그래도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드시는 거예요. 네. 백숙 하얗게 삶아서. 아~ 난 이제 죽 끓여 드시고. 백숙도 맛있고 죽도 해주세요 그러면? 그럼요. 다음에 백숙 먹으러 가겠네요. 원래 어디 분이세요 한국에? 전라도 여수. 여수. 어쩐지 음식이, 네, 보통 음식이 아니다 싶어서. 일단 이거는 무슨 나물일까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저거 깻잎 줄기 뭐 그런 고춧잎 뭐. 되게 맛있고 이것도 양념 너무 잘했고 이제 너무 맛있어가지고 일단 비디오를 켰고요. 저희 조금 먹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더덕 이거 얼마 만에 먹은 거냐? 맛있다. 간이 막 떡지떡지한 간이 아니라서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말 하려고. 그치.
막 설탕, 고추장, 막 조미료, 범벅 막 그런 게 아니라서 처음에 딱 나왔는데 그러니까. 뭔가 조금 푸석해 보이는데 싶은데 그게 또 나름 좋네. 야, 이거는 밥도둑이다. 잠깐 또 내려놓고 찍어야지. 15번 타고 베가스로 돌아가는 길에 언덕 올라오면 빅터빌 가기 전에 오른쪽에 그 맥도날드가 있거든요. LA에서 일 보고 라스베가스로 돌아오다 15번을 만나서 언덕을 올라오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아마 캘리포니아와 라스베가스를 많이 왕래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맥도날드에서 차 타고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전 앞으로 올라오면서 저녁은 꼭 여기서 먹고 올라올 생각입니다. 보기보다 엄청 맛있어요. 비주얼은 약간 비주얼은 조금 의심스러운 비주얼이었는데 완전 맛있어. 맛이 멋내지 않은 맞아. 그 느낌이야. 멋은 안 냈는데 철철철 흐르는. 애들은 줄 게 없는데 와이프랑 어머니 아버지랑은 엄청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소중 딱 맞네. 닭의 털이 직접 잡으셨나 봐요. 닭의 털이 막 있어요. 토종 딱 맞아. 맞아. 그 사장님 저희 반찬 조금만 더 주세요. 저 아껴 먹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세요? 네, 오케이. 물어봐. 지금 그런 고추니 그거 아니네. 시금치? 뭐가 몇 개 섞여 있어? 약간 그런 거 같잖아. 몇 개 나물을 섞어서 묻혀놓은 거. 그래? 사장님, 이게 무슨 나물이에요? 그거 상추예요, 상추. 상추요? 상추요. 완전 예상 밖이다. 상추가 어떻게 그래요? 상추는 완전 막 부서지고 막 죽대지 않아요? 아니, 저 사고 싶다는데 짧아요. 그러고 짧아가지고 어떻게 이런 식감이 나오지? 신기하네. 완전히 녹지 않아 상추는.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상추 같아. 딱 먹고 완전 이거는 무슨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는 산나물과 무침 같았는데 상추 무침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무도 오 이거 진짜 이게 대단한 거야. 되게 흔한 식자재로 엄청난 맛을 냈잖아. 깜짝 속아 넘었으니까요. 확실히 진짜 잘하신 은은하게 맛들이 다 안에 스며들어가 있어서 우리 막 먹으면 막 진짜 우리 약간 우리 앞에 이 친구는 셰프라 셰프님 말대로 온갖 그런 맛들이 막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하지 마. 친구도 딱 먹자마자 하는 얘기가 막 그 맛들이 하나씩 튀는 게 아니라 다 너무 이렇게 딱 잘 들어가 있어서 맛있다 그러고. 다 맛있었어요. 이것도 맛있고. 정겹네 정겨워. 아 넓은 벌금 쪽. 지금 이 산길 가는데 저희가 이렇게 쭉 해서 쭉 지나가서 실버우드 레이크로 가다가 이 간판이 딱 보여가지고 딱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거 완전 제가 한국에 무슨 청평이나 막 강원도에 있는 약간 그런 음식점 같은 느낌이죠?
와서 드시면 음식도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강원도 같은 데 있는 약간 그런 음식 같고, 아 일단 되게 정겨워요. 예, 확실히 음식이 저희가 맛있다고 했던 게 음식을 되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 예, 여섯 분이시래요. 예, 여기서 미국에서 뭐 사신 지는 30년 넘게 되셨고, 음식점 장사, 이 자리에서 장사만 지금 18년째 하고 계신다 그러네요.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알고 계신가 봐요. 주말 되면은 되게 예약 손님들 엄청 많으셔서 되게 바쁘시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닭백숙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유니크하잖아요. 예. 미국의 캘리포니아 산 속에서 한국 간판으로 되어 있는 음식점에서 닭백숙 내지는 오리구이 플러스 더덕무침 막 도토리묵 이런 걸 맛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유니크하고 신기한 것 같아요. 예, 아, 맛있는데 보니까 또 가족 생각도 나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맛있었고요. 나중에 이쪽으로 캘리포니아 여행 가시다가 베가스에서 캘리포니아로 가시는 그 여행 중에 여기 잠깐 들려서 식사하시는 거 저는 완전 강력 추천합니다. 진짜 맛있네요. 예, 완전 강력 추천.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